안녕하세요. 리피입니다. 매일 걷기 운동으로 평발을 교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인데 비가 와서 못 걸을 줄 알았는데 비가 많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2만 보 조금 넘게 걸었습니다. 9월 15일이고요. 한 달의 절반인데 평균은 19,000 보 조금 넘게 걷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 비가 와서 못 걸어서 평균이 좀 많이 깎이긴 했네요. 이렇게 매일 2만 보를 걸으면서 신발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디제로 아디오스 8을 리뷰하려고 가지고 왔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보편적인 데일리 트레이너 신발이 한 두 개쯤 있으시고 맥스 쿠셔닝화도 한 두 개쯤 있으시다. 그러면 이렇게 아주 가볍게 운동할 수 있는 신발 하나쯤 가지시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신발을 좀 구비하신 다음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가볍게 신기 좋은 신발은 맞습니다만 장시간 걷기에는 조금 애매한 신발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요걸 오늘은 상세하게 리뷰해 볼 예정입니다. 굉장히 리뷰가 길 것 같아요. 천천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도 옆에 이제 보스턴 11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항상 같은 회사의 제품뿐만 아니라 착화감이 비슷한 다른 신발들도 항상 가져와서 보여드리면서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유튜버 분들의 리뷰를 보면서 가장 불만이었던 게 어느 정도 좋은지 기준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애매하더라고요. 다른 신발을 가져와서 계속 언급을 하는 이유가 혹시라도 그 신발을 가지고 계시면 이렇게 새롭게 리뷰하는 신발과 비교해서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계속 다른 신발들이 등장하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쿠션표도 사실 저 그거 만드는 거 되게 부담되거든요. 왜냐면 제가 전문가도 아닌데 쿠션이 무르다 좋다를 걷기 운동만으로 판단해서 쭉 배열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정확하지도 않을 거고요. 더군다나 만약에 신발 브랜드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그 표를 보신다면 되게 싫어하실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떤 브랜드의 광고주도 타사와 이렇게 하나의 표 안에서 비교당하는 걸 좋아하실 브랜드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죄송한 마음이고 어디까지나 걷기 운동이고 평발에 칼발인 제가 느끼는 느낌이니까 참고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설명드리면 아마 쿠션표에 보시면 이제 보스턴은 좀 딱딱하다고 해서 하드한 쪽에 그 순위가 배치가 돼 있고요. 얘는 가장 무른 쪽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일단 그거부터 트집을 잡으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쿠션이 앞하고 뒤가 다른 경우가 있고요. 보스턴처럼 위하고 아래가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비중이 조금씩 앞과 뒤가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이중의 미드솔을 사용할 경우에 사실 걷는 것만으로 쿠션이 무르다 단단하다를 평가하는 것 자체가 살짝 애매하긴 합니다. 제가 요걸 가장 무른 쿠션에 놓은 이유는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 폼이 굉장히 잘 느껴져요. 그래서 한번 이 라이트 스트라이크 폼을 충분히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오히려 보스턴 11보다는 아디오스 8이 훨씬 잘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가장 무른 쪽에 배치했다는 점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턴 11이 저는 나쁜 신발이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는데요. 그렇다고 굉장히 걷기 좋은 신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뒤축이 딱딱한 건 걷기 운동에 상당히 좋거든요.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 이제 에너지 로드가 들어있고 이 에너지 로드 때문에 신발의 무게 중심의 이동이 굉장히 확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말 그대로 발구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신발인데요. 그렇게 인위적으로 좀 앞으로 확 넘어가다 보니까 이 라이트 스트라이크 폼에 체중이 갑자기 확 실리는 느낌이 있어요. 압력이 조금 더 세지면서 땅을 짚고 앞으로 나갈 때 오히려 라이트 스트라이크 폼이 무른 게 좀 불만이 되더라고요. 보스턴 11이 저랑은 좀 안 맞았던 신발이었던 것 같고 아디오스 8은
그런 면에서는 되게 반발력이 잘 반응되는 그런 신발이었습니다. 프로폼의 느낌이 확실히 말캉말캉한 기분 좋게 시작을 하고요. 또 보스턴 11과 다르게 에너지 로드가 없이 한꺼번에 넘어오게 되니까 저 스스로 원하는 대로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폼의 힘을 받아서 능동적으로 걸을 수 있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라이트 스트라이크 폼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디오스 8에 들어간 라이트 스트라이크 폼이 훨씬 더 쿠션감이 좋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역시나 어떤 운동을 하느냐, 또 체중이 어떻게 되느냐, 어떤 방식으로 걷느냐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신발의 좋고 나쁨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보다 체중이 가벼우신 분이라면 제가 이제 72kg 정도 나가는데 60 후반대의 몸무게를 가지신 마른 분들이 신으시면 오히려 보스턴이 더 좋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앞쪽에 발을 잡고 놔주지 않는 그런 무릎 쿠션의 특징이 있어서 보스턴은 조금 힘든 신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걸 설명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인솔을 교체했습니다. 아디오스 8 리뷰인데 자꾸 딴 얘기를 하고 있네요. 지난번에 리뷰했던 시다스 인솔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 라이트 스트라이크 폼이 꺼지면서 제 발을 잡고 놔주지 않았던 그런 무릎 쿠션의 특징이 확실히 좀 반감되면서 사라집니다. 단단한 인솔을 넣어줬더니 보스턴 11의 착화감이 굉장히 좋아졌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신고 계신 신발 중에 쿠션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인솔을 교체해서라도 조금의 착화감을 개선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다시 또 보스턴 11을 찾아서 신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신발에 관해 가장 장점은 경량성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템포형 러닝화들 중에선 확실히 아디오스 8이 제일 좋았습니다. 어떤 점에서 좋았냐면 다른 신발들은 굉장히 쿠션들은 다 마음에 드는데 지구력이 좀 적은 편인데 물론 아디오스 8도 쿠션이 앞뒤로 다 무른 쿠션이기 때문에 그렇게 쿠션의 지구력이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신기하게 이 토션 로드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발의 뒤틀림이 확실히 좀 사라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만 틀어지고요. 더 이상 틀어지지 않거든요. 이게 발의 안정성을 만들어주는데 상당히 기여를 합니다. 그리고 무게도 굉장히 적당한 편이고요. 제가 무게를 한번 정리해봤어요. 템퍼 러닝화들만 정리하면 조금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서 250g 언더에 다른 신발들도 몇 개 넣어서 표를 정리해봤습니다. 가장 가벼운 건 물론 이제 아디다스 퓨처 크래프트일 텐데 그 신발은 진짜 딱 일상용 정도로만 신으면 괜찮을 것 같고요. 약간의 운동까지 포함한다면 아디오스 8이 굉장히 좋은 신발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중에서 가장 오래 걸을 수 있는 신발은 아디다스 테렉스의 스피드 플로우가 되겠고요. 의외로 가품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꼭 주의해서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쿠팡 같은 곳은 이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발의 전체적인 느낌은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 봐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제가 이제 걷기 운동을 하면서 이 신발에 관해 어떻게 느꼈냐를 좀 상세하게 설명드려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신발 리뷰라기보단 걷기 리뷰에 가깝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루에 이제 2만 보를 걷는다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정확히는 아침에 출근해서요 일을 하고 퇴근해서 집까지 걸어오는 거리가 15km는 조금 넘습니다. 16km 정도는 됩니다. 제가 이걸 나눠봤어요. 아침에 출근해서 회사에서 일할 때까지가 대략 한 3km 정도를 걷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퇴근하면 그때부터 이제 운동 시작입니다.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신발은 신은 채로 이제 운동을 시작하는 건데요. 제가 이제 회사를 역삼동에서 다니고 있는데 역삼역을 기준으로 한강까지 3km가 조금 넘습니다. 거기서부터 탄천으로 내려가서 제가 살고 있는 천호동까지 걸어가는 거죠. 그게 한 7km 정도 됩니다. 길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 지름길을 찾아서 걸을 때는 그거보다 조금 줄어들 때도 있는데 대략 7k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일반 도로로 들어가서 저희 집이 있는 천호동까지 걸어가는 게 또 한 3km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대략 15km에서 16km 걸음수로 환산하면 2만 보에서 2만 1000보 정도가 됩니다. 물론 이제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중간에 어디쯤에선가 버스를 타고 집에 갈 때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신발을 추천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어요. 가벼워서 일상용으로 좋기도 하지만 쿠션이 빨리 죽고 아웃솔에
두께가 일반 도로에서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어떤 경우는 되게 편하고 어떤 경우는 되게 불편하기도 한 신발이었어서 추천하기는 좀 어려운 신발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일반 도로에서 어떻게 느껴지냐면 아웃솔이 너무 얇습니다. 요철도 없고 밋밋하다 보니 발에 충격이 바로 오는 편이에요. 네, 요런 식의 지면에 닿을 때마다 충격파가 생기면서 발바닥에 조금씩 파열음도 좀 생기고요. 충격이 바로 발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일반 길도 보도블럭이 있는 길이 있고 아스팔트가 있는 길이 있잖아요. 아스팔트에 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 약간씩의 조그만한 아스팔트로부터 떨어져 나온 조그만 돌들이 있습니다. 그 돌이 여기 토션로드를 긁어요. 이게 토션로드랑 아웃솔이 두께가 이게 단차가 거의 없거든요. 아스팔트의 돌들이 여기를 바로 찍으면서 돌들이 튕겨져 나가는 소리가 납니다. 바각바각 하면서 돌들이 날아가는 것도 봤어요. 그 정도로 이 토션로드가 텐션이 있기 때문에 걷다가 보면 뭔가 희한한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불편했고요. 쉽게 설명드리면 지면의 정보가 이 아웃솔 전체에 너무 많이 느껴집니다. 특히 토션로드 때문에 어딘가 모르게 약간 좀 플라스틱을 계속 부딪히는 느낌도 있어서 그건 썩 유쾌한 기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피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가피를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방충망처럼 생겼습니다. 저는 되게 좋거든요. 통기성도 좋고 마음에는 들었는데 굉장히 이질감이 있는 가피이기는 해요. 흔히 접할 수 있는 소재는 아니라서 양말도 비치기 때문에 민망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아주 가느다란 흙이 방충망 같은 가피의 틈새로 들어와서 양말에 계속 달라붙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건 조금 별로였던 것 같고요. 특정하게 고정력을 좀 키워줄 수 있는 이런 이런 슈레이스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진짜 격화된 표현으로 하면 책받침 같은 느낌 듭니다. 플라스틱 같은 느낌들이 좀 커서 네, 이런 것들 좀 이질감이 좀 있었고요. 걷기에 불편한 점이라기보단 일반적인 러닝화와 굉장히 차이가 있어서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엔 아무래도 구조적으로 단단한 그런 느낌의 신발은 아니잖아요. 발에 밀착이 되도록 유연하게 만들어진 신발이기 때문에 이런 설포 같은 부분들을 보시면 벌써 발등의 압력 때문에 많이 낡아져 버린 느낌이 좀 보이실 거예요. 일반적인 데일리 트레이닝화에 비하면 확실히 에이징이 잘 됩니다. 특정 부위가 이렇게 좀 낡아 보이는 느낌, 그런 거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라이트 스트라이크 2.0 폼이 많이 무르다 보니까 주름도 많이 졌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있네요. 여기 지금 이렇게 검은 부분 보이시죠? 이 신발이 엄청 가벼운 신발이잖아요. 너무 신발이 가벼우니까 여기서부터 이 뒤에까지 발폭의 감이 잘 느껴지지 않을 만큼 엄청나게 가벼운 느낌이 듭니다. 계단이 이제 이렇게 계단이 있다고 하면 계단을 내려올 때 이렇게 제가 계속 밟게 되더라고요. 신발에 발폭감을 잘 못 느끼니까 계단의 세로면을 계속 긁으면서 내려오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엄청나게 가벼운 느낌이 드는 신발은 맞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굉장히 경쾌한 느낌인데 집에 올 때쯤 되면 좀 많이 피곤했던 그런 신발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일반 도로에서 많이 느낄 수 있었던 착화감이었던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한강으로 들어가서 7km, 8km 이 정도 걸으니까 따져보면 사실 만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루에 2만보를 걷지만 운동으로 제대로 걷는 거리는 기껏해야 한 9000보 정도? 그 정도밖에 못 걷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걷기 운동이라고 하는 건 시속 5km에서 5.5km 정도의 빠르게 걷는 속보를 의미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반 도로에서는 시속 5km에서 걸으면 아마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걷지 못하거든요. 하루에 2만보를 걷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운동 걷기는 겨우 만보 정도 걷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사실 천천히 걸으면서 명상도 좀 하고요. 하루를 좀 정리하는 의미로 생각을 좀 오래 하면서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강 산책로에 이제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앞에 이제 역삼동 저희 사무실에서 한강까지 3km를 걸었으니까 대략 한 3-4천보 정도 걸어온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9천보에서 만보 정도를 걷는 건데 그때쯤 되면 이미 쿠션이 좀 죽어 있어요. 쿠션의 지구력이 아쉽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요. 대신 빨리 걸으면 빨리 걸을수록 라이트 스트라이크 폼의 앞쪽 쿠션감은 진짜 잘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 이 신발을 신고 아침에 조깅을 하거나 좀 가볍게 뛰어도 괜찮겠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가장 좋은 장점은 그겁니다. 쿠션이 물론 좀 죽어서 아쉽긴 하지만 아무리 오래 걸어도 이 신발은 무게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굉장히 가볍습니다. 일체감이 좋아서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이거보다 훨씬 가벼운 신발들도 있겠습니다만 발의 피로를 좀 많이 줄여주는 이 토션로드 때문에 끝까지 아, 이 신발 되게 가볍다라는 느낌으로 걸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드려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뒤축해 보시면 이제 여기 부분이 발을 보호해주는 다른 장치들이 없어요. 이건 뭐 경량성을 추구한 신발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발을 신을 때 평발인 사람들은 조금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평발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발이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조금 꺾여서 걷게 됩니다. 아무리 주의를 해도 조금씩은 발목이 틀어지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 뒤축의 날이 발 뒤꿈치 쪽을 살살 긁어서 살짝 불편한 느낌이 있습니다. 일체감을 높이기 위해서 신발끈을 꽉끈을 해놨어도 발목이 이제 움찔움찔 하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발 뒤꿈치를 괴롭히기는 한다, 그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발 평일에는 되도록 안 신으려고 이제 하고요, 주말에 집에서 바로 한강으로 갈 수 있다거나 해서 운동을 좀 제대로 하고 싶을 때 이 신발을 신으면 굉장히 경쾌하게 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리뷰에서 하나 좀 언급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어떤 기준으로 신발을 사는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쿠션감도 좋아야 하고요. 경량성도 되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착화감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착화감 안에는 소재를 뭐로 썼느냐, 연결이 돼서 붙어 있느냐, 일체감이 좋냐, 인솔은 어떻냐,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겠습니다만 세 가지가 다 좋은 신발이 제 쿠션표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게 맞고요. 어떤 거 하나가 굉장히 특출나거나 경량성, 쿠션감, 착화감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삼위일체 돼서 완벽하거나 중간 어디쯤에 있는 신발들을 제가 계속 찾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끔씩 쿠션도 엄청 좋은데 경량성도 뛰어나고 일체감이 좋은 신발이 상위 랭크가 되는 거예요. 아, 리핏은 이번에는 어떤 걸 보고 신발을 샀구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음 시간에는 제가 웨이브라이더 이제 신고 와서 리뷰를 할 건데요. 그 신발만 해도 그렇죠. 쿠션감은 엄청 좋지만 경량성은 조금 아쉽고요. 착화감 조금 아쉬운 신발입니다. 물론 굉장히 높은 순위에 배치될 게 뻔하지만 그런 의미로 이렇게 조금씩 고민을 하면서 신발을 구매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중요한 걸 설명 안 드렸네요. 이 신발 10번 신었습니다. 제가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신었고요. 그만큼 아디오스 에잇은 되게 좋은 신발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 말씀을 하나 꼭 드리고 싶은 게 아디제로 라인에서 아디오스 에잇이 아디제로 SL을 빼고 나면 거의 막내급의 신발이잖아요. 아디다스에서 세일을 하시는 걸 보면 아디오스 시리즈는 항상 조금 지나면 할인이 엄청 되더라고요. 타쿠미사는 품절돼서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아디오스 에잇은 거의 뭐 핫딜로 따지면 뭐 7만원, 8만원에도 판매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지금 만약에 너무 서둘러서 구매하시기보다 당장 꼭 필요한 신발이 아니시면 7만원, 8만원대까지 할인을 기다렸다가 구매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한여름에 또 이만한 신발도 없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굉장히 예쁜 신발이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려서 여기 이제 설포에 에이징이 많이 된다고는 했지만 나머지 부분은 오히려 특이한 소재이기 때문에 사용감은 또 오히려 없어 보여요. 그런 것도 매력이 있긴 합니다. 데일리 트레이너랑 맥스 쿠셔닝화를 한두 개씩은 구비하신 다음에 구매를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은 신어보실 만한 신발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오늘의 리뷰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웨이브라이더 27 리뷰를 준비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푸마 포에버런도 준비했으니까 그거 언박싱을 먼저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는 리핏에게 큰 응원이 되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위 보시고 구매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